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현승훈입니다. 오늘도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GV80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GLE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두 대를 한번 비교해볼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차를 소개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두 차종이 비교 차종이냐? 야,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차급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비교 대상이 맞아요. 하지만 가격이나 또 브랜드를 따지고 놓고 보면 이게 비교 대상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차라는 게요,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다라고 얘가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전문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구조가 어떻게 되냐 막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과 반대로 GLE를 구매하는 분들이 같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꽤 많이 다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핵심부터 짚어드려서 이야기를 하면 이 GV80 같은 경우에는 2.5와 3.5 두 개가 있죠. 뭐 옵션 같은 건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 더 그냥 가성비 있게 가고 싶다 하면 옵션 다 빼면 일명 깡통 한 7200 정도 언저리면 웬만큼 그냥 옵션 다 들어간 거를 살 수가 있고요. 뭐 좀 욕심내면 뭐 8천만 원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옵션 막 다 집어넣는다, 여기 막 3.5 된다 이러면은 9천 후반에서 1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GV80이에요.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옵션 장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옵션들 가격 구성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를 탈 때 나는 뭐 2열을 좀 더 신경 쓸 거야, 나는 2열보다는 그냥 가격이 좀 더 라이트했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강점이죠. 우리나라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반대로 이 GLE는 어때요? 1억 3,430만원이요. 할인된 금액 아니라 그냥 착값만 이 정도 된 거죠. 최근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뭐 그릴 디자인, 범퍼, 뭐 라이트, 실내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면서 가격 인상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도 잘 팔리는 모델이 바로 이 GLE예요. 벤츠 SUV의 볼륨 모델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계속 잘 팔리고 있어요. GLC도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 뭐 누가 사냐 하지만 잘 팔리죠. GL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얘가 1억 3,430? 잠깐만, 아까 GV80이 얼마라 그랬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얼추 가격 계산을 해봐도 3,4천만 원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면 경쟁 상대라고 하기에는 살짝 애매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3,4천만 원이면 거의 그냥 SUV로 따지면은 뭐 투싼 같은 거 하나 더 얹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금액 차이예요. 두 대 탈래, GLE 탈래, 약간 요렇게까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GLE가 그냥 당연히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따지고 놓고 보면 그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차가 다르게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야, 이 GV80은 가격이 싸니까 같은 상품에 이게 훨씬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이 GV80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무난한 느낌이에요. 야, 무난하다라 그러면 조금 더 공감이 안 되는데 어떤 느낌이지? 라고 하면 이 GV80은 어떤 소비자들을 태워도 반 이상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대, 30, 40대 남자, 여자, 뭐 나이가 좀 있는 분들 다 그냥 누구 데리고 와서 운전석에 앉혀가지고 혹은 뒤에 태워도 야, 이거 차 어떠냐? 라고 하면 야, 승차감 되게 좋은데? 야, 실내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 내장재도 좋다. 이거 차 왜 이렇게 좋아졌냐?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면 가격이 좀 더 위에 있는 GLE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벤츠도요, 독일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옵션을 다 넣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현대 제네시스가 우리나라 브랜드라고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선택할 수 있듯이 독일에서는 얘네가 독일 브랜드니까 유럽에서는 내가 원하는 옵션 다 넣을 수 있어요. 뭐 앞범퍼는 AMG, 휘는 뭐 어떤 거, 실내 내장재랑 컬러도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게 정해져서 이제 코리아 패키지처럼 이게 정해져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 3,430만 원이란 금액은 이 옵션 구성을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냥 뭐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여기서 진짜 인디비주얼 선택해가지고 외장 컬러, 범퍼 이런 걸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인디비주얼하면 1년 넘게 걸려요. 1년 넘게. 그리고 벤츠 코리아에서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뭐 GLE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막 인디비주얼 해가지고 구매하는 분들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나온 거 그 좋다, 벤츠 로고가 달려있는데 SUV 중에 편하게 탈만한 좀 사이즈 있는 거 뭐 있냐, GLE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막 여러 대 차 리뷰하면서 막 비교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야, 이거 이 돈 주고 왜 사냐, 이거 말고 다른 거 많지 않냐, 뭐 비교해보면 뭐 X5도 있고 가격으로 하면 뭐 GV80도 있고 왜 굳이 그걸 GLE 사냐 할 수 있는데 유독 벤츠가요
비교 많이 안 합니다. 그냥 벤츠라고 하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벤츠 특유의 주행감과 내외관 디자인이 좋아가지고 구매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 GLE 같은 경우에는 경쟁 모델 대비 가장 부들부들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차죠. 요거는 제가 주행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디자인은 뭐 취향 차이가 있지만 어때요? 이 GB80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되게 세련된 느낌이 많이 나죠. 약간 보면은 이거 뭔가 벤틀리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GLE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봐도 타로고 누가 봐도 벤치, 막 크게 디자인이 변화가 되진 않았어요.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요거 이 범퍼 이 성형 있잖아요. 요거 GT 스타일이거든요. 벤츠에서도 GT 모델들만 이런 범퍼 성형을 가지고 있는데 GV80 페이스부트가 요 비슷한 거. 이거 비슷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만 벤츠나 AMG에서 이제 들어가 있었던 GT 스타일의 범퍼를 채택을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 GV80과 GLE를 비교할 때도 뭐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사실 그게 의미가 없는 게 5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게다가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AS 부품 이런 것들도 금액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유지비도 훨씬 더 좋은 거죠. 자, 얘도 제가 준 거 2.5 가장 대중적이고 차도 많이 판매가 되는 2.5 같은 경우에는 304마력에 연비는 한 리터당 한 8.5, 한 리터당 8km 정도가 나와요. 무난한 거죠. 이 3.5도 있긴 하지만 3.5는 381마력에 연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막 실연비 막 5.6 막 나오다 보니까 막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는데, 이 2.5 같은 경우에는 힘도 딸리지 않죠. 게다가 가격도 좋죠. 그리고 연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GB80 구매하는 분들이 2.5를 많이 사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물론 공신연비가 9.3에 9.3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진짜 내가 연비 주행하거나 조금 더 그냥 달리지 않고 그냥 주행하면요 10 이상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단 앞에 엔진을 딱 보면 3.5에 비해서 좀 작잖아요. 요거 제가 주행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조금 그 3.5에 비해서 눌리는 느낌이 덜하게 납니다. 이거는 좀 예민하거나 차 좀 많이 타보셨던 분들은 아 2.5가 출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약간 좀 가벼운 느낌 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이 엔진의 무게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주행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이런 뭐 마감이나 이런 거는 이젠 GB80도 절대 부족하지가 않아요. 이 GLE450은 어떨까요? 이거는 조금 충격과 공포의 쓰나미였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거 뭔가 무늬 패턴이 막 카본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카본은 아니고 카본처럼 보이게끔 무늬 패턴을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물론 일반 소비자분들은 엔진도 열 일은 많이 없어요. 근데 딱 열었을 때 이야 이거 뭐야, 무게 절감을 위해서 카본인 거 아니냐, 저도 사실 좀 속았거든요. 근데 카본은 아니고 플라스틱입니다. 카본처럼 보이게 하는 플라스틱. GLE450 같은 경우에는 3.0이에요 3000cc인데 마력은 380마력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보통 이런 1억 언저리급 딱 중형 사이즈 SUV는 한 200후반에서 300마력대가 가장 많아요. 근데 304마력, 380마력 이게 주행을 하면서 막 엄청 차이가 나거나 막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운전에 따라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마력보다는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한 이 정도급 되면요 차가 막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은 거의 없기는 해요. 자, 이 GLE 같은 경우에는 공신연비가 한 8.4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벤츠가 특히 이제 BMW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차들이 공식연비 대비 생각보다 연비가 잘 나와요. 특히나 이런 좀 플래그십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실연비가 공식연비보다 대부분 더 잘 나오거든요. 뭐 디젤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아마 실연비도 얘가 한 리터당 10 이상은 나와줄 거예요. 운전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실연비도 나쁘지 않고요. 얘가 이번에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또 추가가 돼가지고 주행 느낌도 조금 다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랑은 뭔가 연비에 되게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연비에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차이 나는 거는 저속에서 주행했을 때 그 받아주는 그 느낌 있죠. 요게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요건 주행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마차 휠 요렇게 좀 이렇게 비쌀 무늬 휠, 요거는 벤츠의 특징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휠 디자인 뭐 타이어 뭐 이런 것도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GLE 같은 경우에는 에어서스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모델 대비 가장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어서스라 그러면 다 그냥 부드러운 승차감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에어서스도 어떤 에어서스냐에 따라서 어떤 세팅을 했는지에 따라서 주행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은 이 GB80은 이 에어서스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게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이 GB80도 에어서스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네시스가 아직 SUV에다가 에어서스를 넣고 양산을 해본 그런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G90도 야 플래그십 모델에는 에어서스가 들어가야 돼 라고 해서 처음에 에어서스 막 늘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나온 G90은 에어서스 넣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터집니다. 뭐? 내구성이 너무 약해.
좀 주행하다 보면 에어소스 막 터져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교체하고 막 이러면은 그 부품 값이 얼마예요? 에어소스 절대 싸지 않거든요? 터져가지고 오일 새고 막 이러면 교체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GV80도 처음에 에어소스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이걸 에어소스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엄청 테스트하다가 마지막에 빠졌어요. 감당 안 되니까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 이거 볼륨 모델인데 만약에 이거 맨날 센터 들어와가지고 막 서스 바뀌고 이러면 이것도 부품값 무시 못하거든요. 게다가 막 보증 남아있을 때는 뭐 회사가 부담하고 뭐 이러겠지만 이거 중고로 또 많이 나와서 보증 끝나면 그때 또 답 없어요. 어떤 구간을 가도 그냥 평탄을 쳐줘요. 그러니까 참 재미난 게 그냥 야 우리는 최고가 될 수는 없어도 약 적 적당히 뭐든지 반 이상 가자. 약간 이런 세팅이라 보시면 돼요. 저속이든 고속이든 노면이 좋든 안 좋든 그냥 무난하게 가는 정도가 이 전자식 서스펜션이 기본이고 이것도 시대가 많이 지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개선이 많이 됐어요.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해가지고 방지턱 넘을 때라든지 노면 인식해가지고 이런 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기에 나왔었던 전자식 서스펜션이랑 지금 나온 전자식 서스펜션이랑 느낌 자체도 많이 달라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차 높이를 보면은 GV80이 생각보다 GLE보다 낮아요. 약간 조금 낮게 되어 있어요. 뭐 의미 있는 그런 차이는 아니긴 하지만 요 라인 자체가 조금 더 그냥 슬림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이드미러도 플래그 타입으로 달려 있어요. 뭐 이게 엄청 차이는 아니기는 한데 SUV들 보면은 요 앞에 A필러가 이런 식으로 유리들이 돼 있어가지고 전방시야를 좀 좋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공기 흐름을 또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좀 하거든요. 근데 GL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필러에 달려있죠. 이거 되게 옛날 방식이거든요. 사실 이 A필러에 달려있어가지고 개방감 이런 거는 GV80 좀 좋긴 합니다. 근데 막 의미가 있는 거는 사실 아니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사이드 미러가 워낙 크니까 보통 이게 A필러에 달려있냐 플래그 타입으로 달려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이드 미러 보통 작은 애들 있잖아요. 막 어디다 달아가지고 좀 이제 최소한 사각지대가 없게 만드는 막 이런 역할을 하는데 둘 다 이제 사이드 미러가 크니까 여기 달든 이 밑에 달든 그렇게까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급차이기 때문에 소프트 클로징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 웨더 스트립 이런 것도 당연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GV80은 이거 다 옵션이에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 다 옵션 집어넣어도 GLE보다는 한 3,000만원 정도 더 싸요. 그리고 내장재 이런 소재들 제가 실내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소재 같은 부분은 GV80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 GV80도 그렇고 G80도 그렇고 이 소프트 클로징 웬만하면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웨더 스트립이 굉장히 두툼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3중으로 돼가지고 딱 눌렀을 때 안에 진공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엄청 두꺼워가지고 문을 닫았을 때 우리가 보통 고급차 같은 경우 뭐 이런 플래그십 모델들 타면 문 세게 안 닫잖아요. 적당히 그냥 힘 이렇게 하면 닫혀가지고 문 닫는데 이게 웨더 스트립이 두꺼워서 살살 닫으면 문이 잘 안 닫힙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소프트 클로징 옵션을 좀 추가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물론 가성비 생각하면 굳이 넣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여유가 된다면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건 꼭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 독일 차의 사이드 스텝 순정으로 이렇게 고정식으로 달려있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발을 올렸을 때 사이드 스텝이 좀 크면 발을 밟고 올라가면 당연히 편하겠죠? 하지만 사이즈가 좀 어정쩡하면 이 발을 밟았다가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서 내가 무릎을 부딪힌다든지 만약에 얼굴을 이렇게 부딪힌다든지 이렇게 타박상을 입을 확률이 많아요. 제가 이거 진짜로 몇 번 경험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타면은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물론 어린아이들이 밟고 탔을 때 좋죠. 근데 이게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밟고 올라가야 되나 안 밟고 올라가야 되나 좀 약간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안 밟고 올라가기에는 앞으로 너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옷 바지가 더러워져요. 바지가 더러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밟아야 되는데 밟았다가 미끄러지면은 막 좀 위험하고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약간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고정식 사이드 스텝은 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거면 전동식으로 넣어두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빼든지 이게 다 옵션이거든요. 이게 기본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옵션으로 다 추가해야 되는 거니까 좀 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휠라치 클래딩도 다르죠. 약간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 GLE 하면은 뭔가 뭐 온로드에만 타고 다니거나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GLE가 오프로드 성능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이거 이렇게 좀 보통 튀어나온 거는 돌 튀었을 때 돌 튀지 말라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평평하게 되어 있으면 만약에 이제 돌이 튀었을 때 차체라든지 아니면은 옆으로 튀어가지고 뭐 도장면이 막 손상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휠라치 클래딩은 밖으로 좀 튀어나와서 돌이 튄다든지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좀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휠라치 클래딩이 좀 튀어나와서 이 GLE를 보면 아 차가 좀 되게 좀 볼륨감 있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이런 차이 때문이에요. GLE 자체도 차가 되게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심심
심심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이 휘라치 클래딩이 좀 추가가 되면서 차를 좀 슬림하게 만들어준 효과가 있는 거죠. 반대로 GV8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GV80도 이런 크롬 몰딩 라인이라든지 특히 이 사이드 쪽 자세히 보면 안쪽으로 라인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옆에가 좀 심심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 들어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네. 지금 보면은 GV80 이렇게 쭉 하나로 좀 이어져 있는 반에 GLE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떤 차이가 있냐면 GLE는 3열 시트가 아예 없어요. 3열 시트가 추가가 되지 않고 요거는 그냥 트렁크 안에 어떤 짐들이 있는지 보는 용도, 딱 그 용도거든요. 왜냐면 이 트렁크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탔을 때 이 3열을 통해서 밖을 바라볼 수 없잖아요. 3인승도 없으니까. 반대로 GV80 같은 경우에는 얘는 5인승도 있고 6인승도 있고 7인승도 있기 때문에 3열에 타는 사람이 약간 요 창문을 통해서 바깥에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요거 조금 깨 같은 그냥 작은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렁크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이 정도 되면 공간이 다 여유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나마 차이가 좀 있는 거는 이 GV80에 비해서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차고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GLE 자체가 차가 좀 GV80에 비해 높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넣을 때 좀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고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죠. 근데 이 속도가 너무 느려. 근데 맨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게 좀 속도가 빨라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좀 좋겠지만 좀 느려서 내려가는데 한 세월 걸립니다. 그리고 밑에는 수납 공간이 좀 있기는 하고 요건 너무 좋아요. 이 러기지 스크린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보통 이렇게 고정으로 되어 있으면 러기지 스크린 안 사용하는데 이거 너무 불편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진짜 많은데, 러기지 스크린을 이쪽 히든 수납 공간에 숨겨 놓으면은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들도 보통 이제 1억 넘어가는 플래그십 모델들을 다 들어가요. 뭐 벤츠 BM 뭐 이런 애들도 기본으로 들어가죠. 처음에 이거 그 GV80도 요 계산 못해가지고 러기지 스크린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안에 안 들어가가지고 이거 어디다 넣느냐, 이거 나 사용 안 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았는데, 후반에 이런 식으로 개선해서 이 안쪽 수납함에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개선했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 보면 휠하우스가 이렇게 안쪽에 지금 트렁크 공간을 차지하죠. 근데 반대로 GLE는 어때요? 평평합니다. 물론 얘도 이쪽에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긴 했는데 공간의 활용도 면에서는 사실 GLE가 되게 평평하고 넓잖아요. 자, 이게 딱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넓죠. 반대로 GV80은 넓은 것 같은데 무언가 모를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공간이 조금 차지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 밑에도 사실 수납 공간이 있긴 있어요. 이런 수납 공간은 GV80이 좀 더 크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구분을 해놓지 말고 차라리 그냥 수납 공간을 좀 더 크게 막 깊게 만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2열 있잖아요. 2열 등받이 각도를 조금 더 뒤로 눕힐 수 있는 거는 GV80입니다. GLE는요, 등받이 각도를 눕힐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 휠하우스 말고 이런 식으로 뒤쪽에 굴곡져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등받이 각도가 많이 안 눕혀져요. 그러니까 트렁크 공간은 넓게 사용할 수 있는데 2열의 등받이 리클라이닝 했을 때 공간을 좀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에요. 내가 이 등받이를 조금 더 높게 눕히고 사용할 거고 수납 공간을 좀 적게 할 거면은 GLE가 맞는 거고, 반대로 2열을 좀 더 편하게 할 거고 수납 공간을 조금 손해볼 거다 하면은 이 방식도 나쁜 게 아니에요. 단순히 휠하우스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좋고 나쁘고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 바깥에는 조금 손해보고 밑에 깊게 사용하자, 요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편의 기능 확실히 많은 게 얘는 후방 카메라도 있고 디지털 룸밀러도 있고 빌트인 캠도 순정으로 달려 나와요. 벤츠도 요즘에 순정 블랙박스 나오잖아요. 그래서 순정 블랙박스를 추후에 이제 옵션으로 출고할 때 보통 선택을 해서 달려 나오기는 하는데 빌트인 캠이 더 좋아요. 특히나 빌트인 캠 2는 넘사벽입니다. 트렁크 닫히는 것도 근데 요거 작은 디테일이지만 GLE가 훨씬 더 부드럽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GV80을 타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야, 주행감이 어정쩡하다, 편한 것도 아니고 불편한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GV80이 보여주려고 하는 느낌이 딱 이거거든요. 편할 때는 편하고 스포티할 때는 스포티한.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멘트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벤틀리가 그래요. 이 GV80을 보면 벤틀리에서 영감받아서 만들어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초기형 GV80을 타면요, 어중간하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어중간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어중간하지만 야 그래 이 정도 승차감에 이 정도 반응이면은 타고 다니는데 괜찮네, 가격 얼마야? 뭐 한 7천 8천? 아 그러면은 뭐 독일 차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네, 많이 편하네, 이런 느낌이 많은 거죠. 하지만 이러면서도 페이스리프트 되고 이제 제네시스도
SUV를 많이 만들어 보는 이제 기간이 늘어났잖아요. 오래 만들어 보고 많이 이제 피드백도 받고 말이다 보니까 요소들을 추가를 합니다. 어떤 걸 하냐면 쿠페 모델에는 액티브 사운드라든지 쿠페 전용 서스펜션을 넣어주고 이런 변화를 주고, 반대로 이번 GV80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추가됩니다. 이런 게 어떤 차이냐면 전자식 서스펜션이 추가됐을 때 이렇게 방지턱을 넣으면 예전에는 이렇게 붕 떴다가 위에서 이제 흔들리는 이런 진동들이 있었어요. 많이 똑똑해졌어요. 옛날에 방지턱을 지나갔을 때 몸이 이런 요철 봐봐요. 지나갔을 때 이렇게 딱 뜨면 흔들리는 그 잔진동들이 두두두둑 좀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방지턱을 넘어도 나름 빠르게 스스로 잡아줍니다. 물론 이게 막 엄청 막 잡아주고 막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잡아주고 잔진동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요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이야기하면 한없이 좋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한없이 이거 너무 이도저도 아닌 거 아니냐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GV80 타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름 괜찮은데? 만족을 하고 타고 다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차를 타는 사람들 시선에 이 정도 세팅이 충분하다는 거죠. 제네시스에서는 지금 물론 플래그십이긴 하지만 GV90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이 정도 수준에서 가족들과 함께 타고 다니기에는 이만한 세팅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차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게 일단 첫 번째 디자인, 두 번째는 가격, 뭐 이런 것들 따졌을 때 통합적으로 이거를 하나로 묶으면 그게 바로 상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품성. 내가 이 차를 샀을 때 살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상품성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옵션이에요. 옵션. 내가 이런 1억 원짜리 차를 딱 탔을 때 내가 이게 만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은 뭐 열선 통풍 시트가 될 수도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 커다랗게 일자로 이어져 있는 이런 통합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내가 다양한 거를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GV80은 내장재도 이 보통 이 정도 금액대 차들 내장재 보면 이 위에 패브릭이에요. 패브릭 가죽이나 이런 것들은 한 2억이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제네시스 어때요? 내장재도 천연 나파 가죽 들어가죠. 물론 옵션이에요. 기본은 인조 가죽이고 천연 가죽, 나파 가죽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런 소재가 엄청 고급스러워요. 실내 딱 탔을 때 느낌. 야 이거 고급스럽다. 일단 이게 먹고 들어가요. 게다가 옵션 있을 만한 거 다 있죠? 주행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행감도 막 엄청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딱 탔을 때 경험하는 이 소비자분들의 첫 느낌은 야 이거 차 너무 좋은데? 이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욕할 사람들은 많지만 이런 상품성을 우리가 느꼈을 때는 내가 뭘 중점적으로 생각하느냐? 주행? 이 차 사는 사람들 주행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적당한 승차감에 내가 딱 탔을 때 상품성이 얼마나 좋냐, 옵션이 뭐가 많냐, 그리고 내장재가 얼마나 고급스럽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GV80에는 다 어느 정도 평타 이상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좋게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가격 때문입니다. 이게 아무리 좋아도 만약에 1억이 넘어간다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그건 아니지. 이게 바로 튀어나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짜 간단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차를 살 때 이 차가 7천에서 8천이라 그러면 분명히 부족한 게 있어도 그래 이 정도 금액이면 이 정도 금액에 경쟁 모델은 1억 3천이 넘어가니까 5천만 원이 더 비싼데 여기 이 정도 그냥 승차가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옵션이 이게 많기는 하고 뭐 브랜드가 그래도 독삼사의 그런 프리미엄이 아니다라고 해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라는 그런 좀 위안 혹은 변명거리가 있지만 1억? 그러면 아쉬운 거를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억이면은 X5나 GL이나 그냥 이거 이 정도는 돼야지. 여기 에어소스가 없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높이가 바라보는 시선이 확실히 금액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쿠페 요 모델은 1억이에요. 1억. 1억이라 그러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요소들이 다 단점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어정쩡해?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심리적 금액 한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GV80이나 뭐 GV80 쿠페도 그렇고 G90도 그렇고 GV90도 이번에 나올 것도 그렇고 이 소비자분들 눈높이에 이 상향선을 뚫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도 이번에 GV80 쿠페에 욕먹을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GV80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이거 1억이라는 금액을 상향선을 뚫었는지 알아요? GV90 때문에 그래요. 계속 언제나 이거 좀 가성비 이렇게 해가지고 출시할 수 없잖아요. 단기간에 욕을 좀 먹더라도 사람들의 시선 좀 금액 한계선을 좀 돌파해보자 라고 1억을 넘었는데 실제로 이 GV80 구매하는 분들 1억 넘게 구매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긴 하지만 이런 요소들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은 그렇게 막 나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근데 GLE를 번갈아가면서 딱 타면 느끼는 게 바로 실내 내장재예요.
벤츠가 옛날에는 딱 타면 이야 고급스럽다, 내장재 질감 봐, 막 이런 인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에 넘어가서는 2억 원대 플래그십 가장 하이엔드 모델에는 당연히 우와 소리 나지만 딱 1억 원짜리 미만 차들은 고급스럽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이 내장재 보면 어때요? GV80이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 더 좋아요. 뭐 탔을 때 이런 가죽의 느낌도 껄끄껄끄하고 이 A필러 B필러 봐봐요. 이거 패브릭 패브릭 블랙 헤드라이닝이 아니라 그냥 베이지 컬러의 헤드라이닝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이거 투톤 느낌이라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내장재가 제네시스보다 좀 떨어지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 진짜 재미난 게 뭐냐면 이 GV80B에서 이 GL이는요 애초에 살 사람들이 정해지다 보니까 되게 독특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어요. GV80은 생각보다 시트 포지션이 높습니다. 딱 앉았을 때 전망 시야도 되게 좋고 그냥 운전하는 게 막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GLE는요 딱 앉으면 어떤 생각이냐, 생각보다 시트 포지션이 낮아요. 그리고 이 대시보드도 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냥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조금 있거든요. 막 시트가 엄청 편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뭐 스포츠 시트처럼 막 이 실내 레이아웃도 좀 불편하고 아 이거 왜 그런가 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두 가지 요인이 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어차피 실내 레이아웃을 벤츠가 이제 통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고 또 이 벤츠가 약간 클래식한, 특히 SUV들은 클래식한 레이아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 벤츠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올드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바로 나와요. 근데 벤츠를 좋아하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 벤츠 좋아하잖아요. 그럼 딱 봤을 때는 이게 벤츠스럽지. 그냥 좋아, 무난해. 실내 디자인 뭐 클래식하고 고급스럽고 나쁘지 않네. 이 반응으로 두 가지가 나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벤츠 안 좋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야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당겨가지고 좀 뭔가 바뀌어야지 기존 고객들만 챙겨주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 뭐냐면 벤츠는 그냥 기존 고객들을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우리의 길을 가겠다 이것도 되게 세요.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게 뭐냐면 BMW가 막 다 바꾼다 해가지고 송풍구랑 막 아이드라이버 막 바꿔가지고 망했잖아요 한번. 그 다시 뭐지 롤백 하긴 했는데 그런 것처럼 급하게 바뀌기보다는 고객들의 소리를 들어서 이런 요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면서 이런 디스플레이 옛날에 이거 터치도 안 됐어요 이런 편의 기능들만 조금 추가해가지고 새롭게 바뀌자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실내 레이아웃이 살짝 조금 좀 다르고 약간은 느끼는 거에 따라서 좀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스포츠 시트에 앉는 것처럼 좀 뭔가 몸을 잡아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GLE가 그 X5를 되게 많이 따라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미난 게 X5는 GLE를 좀 연관받아서 많이 좀 편해졌었고 GLE는 X5를 따라서 좀 스포티한 성향들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이 전세대께. 근데 이게 만약에 또 바뀌니까 X5는 X5 나름대로 이거 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물렁물렁하냐, GLE는 또 GLE 나름대로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하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세팅 자체도 이전에 비해서 좀 이제 GLE는 부드럽고 X5는 딱딱해지고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이 요소들이 이 GLE가 플래그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소비자분들이나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좀 끌어당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승차감을 바꾼 게 아니라 이 시트 포즈랑 시트 자체를 좀 더 스포티하게 바뀌어놨어요. 이거 아마 이제 이 GLE 한번 시승해보면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좀 공감할 거예요. 딱 앉았을 때 뭔가 모르게 좀 더 좀 뭐가 그 불편하다? 그런데 내 몸을 좀 잡아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아예 조금 그걸 좀 노리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불편한 느낌? 혹은 좀 이렇게 시트포지션이 낮아도 이게 다 보완이 되는 이유가 얘가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승차감 자체가 부드러워요. 이런 단점들이 만약에 에어서스가 아니었다고 하고 혹시 좀 승차에 딱딱하다 그러면 이 차 욕 되게 많이 먹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불편하냐 이거 좀 딱딱하다 이런 얘기했지만 지금 봐봐요. 방향도 넘어도 아예 얘는 이런 미세한 잔진동 아까 제가 GV80 때 잔진동 좀 들어온다 했잖아요. 많이 잡아줬다고 해도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GLE는요 이 차가 붕 떠서 내려가도 막 흔들리는 느낌 없이 딱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경쟁 모델 대비 X5도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X5는 되게 스포티한 느낌처럼 딱 잡아주는데 약간 단단하다 이런 느낌 드는데 GLE는 부드러워요. 특히 이거 차이는 2열로 넘어가면 완전 차이가 많이 납니다. 1열은 거기서 딱 거기에요. 뭐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2열에 탔을 때 멀미가 나냐 안 나냐 이런 것부터 2열에 타는 사람이 이게 몸이 좀 뜨거나 이런 것들이 방지턱 좀 세게 넘으면 떠요. 근데 GLE는 그런 느낌보다는 또 부드럽게 잡아주는 이런 게 경쟁 모델 대비 가장 큰 차이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안 좋게 이야기하면 이거 로고만 보고 사는 차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로고만 보고 사는 차? 저는 얼추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로고 자체가 이 벤츠의 매력이에요.
여기다가 막 아우디 마크 박았으면 전 더 안 팔렸다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벤츠 로고라는 벤츠 브랜드 밸류가 높으니까 그래서 소비자분들도 봤을 때 괜찮네 라고 생각을 사실 하는 거죠. 물론 제가 벤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편향되게 생각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벤츠를 그럼 왜 이렇게 좋아하냐, 벤츠는 그 특유의 묵직하게 밀어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경박스럽지 않고 이게 묵직하게 이제 차를 좀 누르면서 나가는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런 느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1억 미만 언저리 차들은 좀 부실해요. 약간 좀 가벼운 느낌이 나는데 1억 언저리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나가는 느낌 자체도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차 자체를 한결 좀 경쾌하면서도 묵직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반되는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쾌하고 경쾌하고 묵직하고 묵직한 거지, 이게 경쾌하면서 묵직하다는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매력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 운전 재미도 좀 있고 차가 자체 묵직하게 나가니까 타면 탈수록 차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게다가 얘는 좀 냉온 커플도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물론 수납 공간이 진짜 좁아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수납 공간 자체가 없어가지고 약간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 이런 요소들이 저는 실제 이 차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가 이거 두 대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달렸던 댓글들 위주로 여러분들 궁금해할 만한 요소들을 좀 많이 짚어드렸어요. 뭐 재원이 어떻고 요소들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GV80을 사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 그 다음에 GLE를 사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가성비로 접근할 거면 GV80이 대안이에요. 하지만 1억이 넘어가는 금액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GLE가 확실히 다릅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 1억이 넘어가면 무엇보다 승차감을 진짜 신경을 많이 써요. 내장재나 이런 거는 GV80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GLE도 만약에 내장재까지 따지면은 이 급이 있잖아요. 이 GV80은 위에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집어넣었고, 이 GLE 같은 경우에는 위에 GLS가 있으니까 이제 내장재나 이런 것들을 좀 차별화를 하는 거죠. 급나누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꼭 타보세요. 이 GLE 같은 경우에는 차 자체 느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영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저희 항상 벤츠 같이 가시는 분 있잖아요, 황인철 대리님, 의정부 벤츠 모토원에 계신 우리 황인철 대리님 있으니까 황인철 대리님한테 연락 주시면, 또 오파TV 보고 연락했다 하시면 더 잘해주실 겁니다. 계약 출고했을 때 더 많이 챙겨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파TV 보고 연락했다고 하면은 출고 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혜택 줄 테니까 연락 주시면, 벤츠 그냥 어디 가든 다 똑같지 않냐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오래 가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로 연락했다가 하는 것보다 우파TV 보고 했다 그러면 그 저랑 또 관계가 있잖아요. 100만 채널에 나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잘해 주실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다음에 또 뭐 새로운 또 비교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것들을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시동 저희 보면서 궁금할 만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 우파님의 생각은 좀 어때? 이런 것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 비교 시승기 때 저희가 그걸 좀 보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야기해 드려야겠다 라고 집어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만 달아도 저희가 한 달에 111분, 매 영상에 저희가 한두 분씩 해가지고 한 달에 111분 뽑아가지고 스타벅스 상품권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